문제 5번. 이 클로이드 아니고 콜로이드죠. 소수성 콜로이드. 콜로이드의 특정으로 틀린 것은 그랬어요. 자, 우리 콜로이드는 물하고 친한 친수성이 있고, 물하고 안 친한 소수성 콜로이드가 있어요. 자, 물하고 친해유. 그래서 친해유, 친해유. 에멀전. 그래서 이렇게 써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수성은요, 우리가 에멀전, 영어로는 에멀전이라 그러고, 그 다음에 한자로는 유탁 상태예요. 그래서 친애유 이렇게 외워주시고요. 소수성은요, 소녀시대의 서연이가 있어요. 그래서 서스펜션이고 현탁이에요. 뭐 헷갈리니까 이렇게 외워두세요. 말장난으로 서스펜션, 현탁. 이게 세트입니다. 자, 그래서 소수성 콜로이드는요, 자, 보세요. 서스펜션으로 존재하는데, 에멀전 그랬으니까는 1번이 틀렸죠. 그죠? 그래서 일단 1번이 정답이에요. 그 다음 볼게요. 염에 민감하다. 요 말은요, 보세요. 친수성은요, 물하고 친하기 때문에 떼내려고 할 때, 물과 콜로이드를 떼내려고 할때 아주 힘들어요. 그래서 염을 아주 많이 많이 넣어줘야 떼져요. 그래서 염에 우리가 민감하지 않아요. 둔감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소수성은요, 물하고 안 친하니까 조금만 넣어줘도, 소량의 염만 넣어줘도 아주 쉽게 떨어져요. 그래서 염에 민감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친수성은 물하고 친하고, 소수성은 물하고 안 친하니까 반발하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정리를 해주세요. 그래서 요 나머지 성질은 전부 다 소수성 성질이지만, 에멀전은 친수성이니까 1번이 틀렸더라. 네, 6번 볼게요. 지금 BOD 1kg 제거할 때 산소가 1kg 필요하고, 지금 BOD가 1.45톤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때 필요한 공기량은 얼마나, 몇 큐빅미터 있냐, 요거를 지금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지금 우리 필요한, 지금 제거해야 될 BOD부터 한번 볼까요? BOD 1.45톤을 제거를 한대요. 그럼 얘를 지금 BOD 1kg 제거를 할때 산소가 얼마 필요하다? 1kg의 산소가 필요하대요. 그러면은요, 이 산소는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공기에서부터 온 거거든요. 공기 중에 산소가 어디로? 물로 녹아서 들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 보니까 공기 1큐빅미터에 산소가 2.36236kg의 산소가 있대요. 공기 1큐빅미터에 산소는 0.236kg이 들어있더라. 여기 톤을 킬로그램으로 바꿔줘 볼게요. 그래야 이제 계산이 되겠죠. 그러면은, 자, 톤 없어지고, 킬로그램.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요, BOD 1.45톤 제거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제 공기의 부피가 나왔어요. 근데 지금 뭐라고 했냐면, 여기 물의 공기 흡수율이 7%래요. 부피 기준으로. 그럼 무슨 말이냐면, 공기가 100이 있으면 실제로 물에 이제 녹아 들어오는 거는 7밖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공기가 지금 7이 필요하면 100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이 필요하면 얼마 넣어줘야 되는 거야? 100이 필요하면? 네, 이것보다는 이제 더 크게 넣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더 크게 놓아줘야 되니까 얼마나 넣어주면 될까요? 보세요. 자, 요거를 할 때는 어떻게 해주냐. 자, 지금 요게 7%가 물에 녹아서 들어온다 그러면은요, 7%로 나눠주는 거예요. 100이 필요하다 그러면은요, 0.07분의 100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들어오는 흡수율을 어디에다가? 밑에다가 적은 만큼, 더큰 수만큼을 넣어줘야 실제로 이제 이거에다가 이제 요만큼의 100이 이제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냐? 7%잖아요. 그죠? 7%니까 여기 0.07을 밑에다가. 그러니까는 요 7%를 밑에다가 쓰면은요, 전체 값이 이제 커지는 거고요. 이 0.07을 위에다가 쓰면 값이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공기는 흡수가 요만큼밖에 안 되니까 더 많이 필요한 거니까 0.07을 요 뒤에다가, 밑에다가 써줍니다. 자, 그렇게 해서 계산을 했더니 얼마 나와요? 네, 877.877.2.39가 나오네요.
공기 이만큼을 넣어줘야 그 중에 7%가 물에 녹아 들어가서 산소가 들어가서 BOD를 이만큼 제거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정답 몇 번? 네, 4번 되겠네요. 문제 7번 pH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pH 계산할 때는요. 뭘 보셔야 되냐면은 이게 산이냐 염기냐 일단 보셔야 되는데 얘가 강산이냐 강염기냐 혹은 약산이냐 약염기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우리 강산이다 그러면은요. 처음 넣어준 농도가 수소이온 농도하고 똑같아요. 만약에 1가산이라면. 2가산이라면 이제 또 달라지고. 그다음에 약산 같은 경우는 수소이온 농도가 공식이 있죠. 어떻게? 루트 KAC 혹은 C알파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요. 왜 그래요? 강산은요. 한 개 넣어주면 전부 다 쪼개져서 이제 수소이온이 되지만 약산은 100개 넣어주면 100개 중에 한두 개만 쪼개지기 때문에 수소이온 농도가 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요. 강염기도 마찬가지예요. 처음 넣어준 농도가 뭐가 되냐면 OH-가 돼요. 이때는 1가 염기라면. 그러니까 한 개 들어가서 수소이온, 아니 그 수산이온 한 개가 나오면 이렇다는 거고요. 약염기 같은 경우에는 수소이온 대신에 수산화이온이 이때 KA 대신에 KB 이런 식으로 여러분 다르죠? 산이면 수소이온, 염기면 OH-, 그 다음에 산이면 KA, 그 다음에 염기면 KB, 나머지는 강산이면은 전부 다 수소이온, 강염기는 전부 다 수산화이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CaOH2예요. 그럼 CaOH2는 여기에서 뭐가 될까요? 강염기에 들어가요. 강염기가 세 개가 있는데요. BaOH2,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CaOH2,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KOH, COH2도 여기다 넣어주시면 KOH, 그 다음에 NaOH, 이 네 가지. 네 가지를 여러분 강염기로 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볼게요. 자, 여기서는 보통은 COH2를 강염기로 보긴 하는데 여기는 확실하게 얘기를 한 게 완전 해리된다. 100% 해리된다. 그러면은 요거는 강염기로 계산을 해 주시면 돼요. 자, 그다음 우리 약염기 그럼 보통 이제 NH3 얘는 보통 약염기로 들어가고요. 강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들어가요? 황산. 질산. 그다음에 염산. 얘네들은 강산이고요. 약산에 들어가는 대표적인 게 우리 아세트산 혹은 초산. 요게 가장 많이 나오죠. 혹은 탄산. 근데 탄산은 잘 안 나오고 얘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요 경우는 강염기로 풀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CaOH2 어떻게 쪼개지나요? CaE+. 그럼 EOH-로 쪼개져요. 자, 여기 보세요. 얘는 2가 염기예요. 왜냐면은 얘가 한 개 들어가서 OH가 두 개 생기거든요. 그럼 보세요. 얘가 지금 얼마 있는지 모르지만 이것도 한번 계산해 볼까요? 2000mg/L의 CaOH2가 들어갔대. 얘를 우리 몰농도로 바꿔 줍니다. 그러면은 몰농도니까 몰/L가 되려면 1몰의 CaOH2는 몇 그램이에요? 자, 요거 계산해 볼게요. 40에 17 곱하기 2 하니까 얼마나요? 74 나오네요. 74g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미리그램, 여기는 그램이니까 1g이 1000mg에서 계산하니까 얼마 나와요? 네, 0.027몰이에요. 그럼 얘를 한마디로 몰농도로는 0.027몰을 넣어준 거예요. 1대 2죠. 그러니까 이 OH는 2 곱하기 0.027몰농도가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뭘 해주고 우리 CaOH2에 몰농도를 계산을 하고요. 두 번째, 지금 이제 POH를 구해줄 거예요. 왜? 염기이기 때문에 POH부터 구해줍니다. 그럼 POH는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수소이온 농도를, 수산화이온 농도를 구했잖아요.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 OH-죠. 그래서 마이너스 로그에 2 곱하기 0.027 몰농도를 해서 계산을 하시면 얼마 나와요? 1.267이 나와요. 여기서 끝내시면 안 돼요. 이건 POH를 지금 구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pH는 어떻게 계산을 하나요? pH랑 POH 더하면 14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pH는
14에서 POH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14 빼기 1.267 했더니 얼마 나오더라? 12.73이 나오네요. 그래서 정답이 3번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pH를 구할 때 일단 염기인지 산인지부터 보세요. 그리고 얘가 강염기인지 강산인지 제가 아까 어떤 게 강산이고 어떤 게 강염기고 어떤 게 약산이고 알려드렸잖아요. 보통 문제에 잘 나온 거 보면 방금 봤던 CaOH2 요게 염기, 강염기 문제로 잘 나오고 아세트산 요게 약염기 문제로 잘 나오고요. 또 강산으로 잘 나오는 게 HCl 정도 혹은 강염기로 또 잘 나오는 게 NaOH 요 정도 잘 나오지 나머지는 나온 적이 없거든요. 요거 가지고만 여러분 연습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